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스키야입니다. 네, 오늘은 공치나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먹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소개합니다. 공치나물은 요리 동그랗게 생겼고요. 치나물은 끝이 이렇게 뾰족해요. 자, 구분이 되세요? 치나물은 쌉쌀한 맛이 있고요. 공치나물은 향이 있어요. 정도 되는 거 가지고는 여기가 곰치장아찌를 담아요. 어린 거 요거는 싸무자 먹으면 돼요. 여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여기에 넣어주시고. 삶으면 안 돼요. 살짝 데쳐가지고 고기를 싸서 먹어도 돼요. 요거는 참기름보다 좀 들기름이 좀더 낫더라고요. 조금. 간도 딱 좋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치나물도 있고 곰치나물도 있는데 오늘은 곰치나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먹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나물들이 계절마다 나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또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기는 해요. 그죠? 자, 우리 오늘은 이제 곰치나물을 가지는데 치나물과 곰치나물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곰치나물은 이렇게 동그래요. 이렇게 동그리합니다. 요리 동그랗게 생겼고요. 치나물은 끝이 이렇게 뾰족해요. 자, 구분이 되세요? 요건 곰치고 요건 치나물이에요. 자, 두개다큰 건데 요렇게 해서 구분을 해요. 작으면 작은 대로 또 구분이 가능하죠. 자, 작으면 작은 대로 요렇게 이렇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높은 산에서 나오는 곰치나물은 여기에 털이 송송송송 나요. 근데 요즘은 곰치나물도 산에서 나오는 것보다 좀 재배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치나물은 쌉쌀한 맛이 있고요. 곰치나물은 곰치가 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곰치나물은 곰이 그 향을 맡고 와서 먹는다. 그래서 곰치라고 했다는데 그 유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곰치나물을 사보면 사이즈가 이렇게 저는 이게 막 이렇게 흐트러진 걸 사가지고 사이즈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큰 건. 또는 작은 것,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 요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데쳐서 삶아가지고 나물로 무쳐 먹고요. 또는 곰치 가지고 사이즈가 한요 정도 되는 거 가지고는 요렇게 곰치 장아찌를 담아요. 제 영상에 보면 곰치 장아찌가 있습니다. 곰치로 장아찌를 담으면 삼겹살 먹을 때이 곰치 향이 있어서 아주 맛이 좋아요. 이거 있잖아요. 어린 거 요거는 싸무사 먹으면 돼요. 그게 삼겹살이라든가 고기 싸 먹을 때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약간 이게 억신 거, 뒤에는 막큰게 있어가지고, 이 억신 것들은 데쳐서 나물로 먹으려고 제가 준비합니다. 데치는 데는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모든 나물을 데칠 때는 소금을 넣어야지만이 색깔이 포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물이 발발 끓을 때에 나물을 삶으면 여기에 줄기 부분이 있죠. 이 줄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좀, 잎 중에서도 뭐좀더 억신 거 있잖아요. 억신 거 있으면 억신 거를 먼저 좀 넣고, 데쳐주세요. 억신 거를 먼저 이렇게 넣어가지고, 줄기 먼저 넣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파리를 또 넣어줍니다. 자, 줄기가 조금 익어간다 그럴 때 이파리를 이렇게 넣어서 얘를 익혀주세요. 그 다음에 좀더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좀더 부드러운 거 있으면 그건 좀 나중에, 좀더 나중에 넣어주시고. 한꺼번에 뭐큰 거, 작은 거 같이 넣어버리면 너무 물러져가지고 나중에 나물을 무쳤을 때 어떤 건 물르고 어떤 건덜 익고 막, 덜 삶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순차적으로 넣어주세요. 해서는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물을 먹을 때 나물 식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식감이 살아있을 정도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너무 푹 삶으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데쳤어요. 찬물에서 한번 이렇게 헹궈주세요. 그래서 열기를 빼주십니다. 아주 알맞게 데쳐졌어요. 너무 푹 삶으면 안 돼요. 제가 치나물밥이나 치나물 무침에서도 너무 삶지 마세요 했잖아요. 그죠? 물을 요거 너무 꼭 짜지 마세요. 아, 이게 이 곰치나물이 좀 억시다. 그러면 요거 살짝 데쳐가지고 고기를 싸서 먹어도 돼요. 제가 한번 고기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센 거는 생향이 확 나고, 이게 데친 거는 이제 부드러워서 먹을 수 있어요. 데친 거를 이렇게 가지런히 놨어요. 그걸 쌈싸 먹으려고. 그러면 데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파리가 큰게 있어요.
큰게 있으면 칼로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런 나물들은 이게 손으로 쭉쭉 찢어가지고 좀 입속에 노리하게 들어가야지 좀 맛이 있어서 이렇게 좀 찢어서 제가 사용할게요. 나물 무치는데 재료는 저게 들기름이에요. 요거는 참기름보다 좀 들기름이 좀더 낫더라고요. 그 참깨가루하고 집간장하고 소금하고 파 있죠. 파 이거 종종 썰은 거하고 마늘하고 요렇게만 있으면 이제 간이 돼요. 자, 먼저 모든 나물을 무칠 때는 한 가지씩 넣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한꺼번에 양념을 해놓고 그다음에 무치는 게 제일 맛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요거 직간장 조금만 나물에 비해서 반 숟가락만 넣습니다. 직간장이 많이 들어가면 간장에 이제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유의 향을 잡아요. 그래서 나머지 간은 뭘 하냐?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소금 조금. 이제 나물을 뭐 얼만큼 삶아 데치냐에 따라 다른데 간을 보세요. 어떤 분은 몇 cc야?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거 그냥 몇 그램인지 모르겠네요. 막 그냥 있는 대로 삶아가지고 들기름도 많이 넣지 마세요. 그거 한반 숟가락 조금 덜 되게 넣습니다. 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고소기는 하지만 이 자기 본연의 향이 없어져요. 그래서 양을 많이 하지 마세요. 파도 조금만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참깨. 참깨보다는 가루가 들어가야지 더 향이 있잖아요. 그죠? 참깨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이걸 무쳐보겠습니다. 이거 바락바락 문질러야지. 바락바락에 간이 골고루 들어가서, 그죠? 나물을 우리가 바락바락 문쳐야 되는 게 있고, 설렁설렁 무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요거는 식감이 좀 세기 때문에 좀 바락바락 이렇게 무쳐도 돼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무치는데 향이 좋아요. 향이 막 올라와. 간도 딱 좋고. 제가 지금 항정살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좀 구워요. 항정살이 됐든 삼겹살이 됐든 고기 넣고 이렇게 먹으면 그 곰치 향 때문에 이렇게 잡내를 잡아줘서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곰치를 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곰치 무침이에요. 곰치 나물 무침이고 요거는 센 거예요. 요센 거고 요거는 살짝 데친 거예요. 데친 거기 때문에 부드러우겠죠. 이건 제가 고기 구운 거고 쌈장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식사하시면 한끼 든든한 한 끼가 될 거예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여보세요. 맛있겠죠? 혹시 나물 삶고 나면 그물 어떻게 하세요? 그냥 버리시죠? 저 같은 경우 버리지 않고 저는 이제 화분이 많아가지고 화분에다가 그 물을 주면요. 굉장히 영양가가 많아가지고 화분이 꽃들이 이제 잎이 아주 생기가 돌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데친 거에다가 한번 싸먹고. 데쳤지만 아삭거리는 맛이 있어요. 센 거예요, 센 거. 두 가지 다 좋아요. 두 가지 다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